안녕하세요. 오늘의 채용 정보입니다. 오늘도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채용 정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 있으시다면요, 꼭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월 7일 화요일, 바로 오늘 마감되는 기업부터 체크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기업은 바로 호텔과 면세점, 테마파크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롯데호텔 서울의 소식인데요. 롯데호텔 서울에서는 인턴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지만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호텔이기 때문에 외국어 능통하신 분으로 모집하고 있는 점 중요하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마감되는 두 번째 기업입니다. 바로 반도체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가레인의 소식인데요. 기가레인에서는 품질 전문 인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지만 관련 경력 3년 이상의 경력자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품질 관련해서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감되는 기업으로 롯데호텔 서울과 기가레인 이렇게 두 개의 소식 살펴봤습니다. 학력 무관하게 채용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관심 가지고 지원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조금 더 다양한 채용 정보는 화면으로 함께 만나봅니다. 삼성전기에서는 품질관리부 사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 무관하게 열린 채용 진행되고 있고요. 모집 마감일은 1월 8일입니다. 서희건설에서는 전기팀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두 개의 부문에서 학력사항이 상이한데요. 먼저 관리직에서는 초대졸 이상의 학력자로, 기능직은 고졸 이상의 학력자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전기기사 소지자라면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의 경력자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다면 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원엠텍입니다. 지원엠텍에서는 구매 담당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의 학력자로 경력 무관하게 채용 진행되고 있고요. 모집 마감일은 1월 8일까지입니다. 성진축산에서는 생산직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의 학력자로 역시 경력은 무관하게 채용 진행되고 있고요. 모집 마감일은 1월 8일까지네요. 도봉콘크리트에서는 영업직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의 학력자로 졸업 예정자까지 지원을 받고 있고요. 경력은 무관하게 채용 진행되고 있네요. 모집 마감일은 1월 8일 바로 내일까지입니다. 이어서 대안에서는 카티아 설계 자동차 부품 개발 업무를 볼 사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의 학력자로 관련 경력 2년 이상의 경력자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모집 마감일은 1월 8일 바로 내일까지네요. 토치에서는 생산 출고 부문에서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 무관하게 열린 채용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집 마감일은 목요일까지네요. 1월 9일 목요일까지입니다. 통진솔루션에서는 품질팀 신입과 경력사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의 학력자로 경력이 없으셔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경력 있으시다면 3년 이상의 경력자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 마감일은 목요일까지인 1월 9일까지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MBI의 소식인데요. 마케팅 경력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의 학력자로 관련 경력 3년 이상의 경력자로 모집을 하고 있네요. 모집 마감일은 1월 1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네, 최선을 배신하는 법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이상 오늘의 채용정보의 진한이었습니다.